한국환경공단을 위탁을 받은 폐비닐 재활용업체가 생산품을 빼돌려 부당이익을 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폐비닐 처리 예산으로 쓰여야 할 돈이 새어나가면서 전국 농가에는 해마다 7만 톤의 폐비닐이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사이로 찢겨지고 버려진 폐비닐들이 나뒹굽니다. 밭두렁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뒤섞여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재촉되는 얘기인데 정말로 작은 균형에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거를 하게 되네요. 농가마다 폐비닐 집화장을 만들어놨지만 무용지물. 제때 수거해 가지 않으니 쓰레기장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이 장소가 지저분하니까 어느 정도 차량 부피때는 그때 연락이 수고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은 165만 톤. 이 가운데 38만 톤은 농촌 들녘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매년 7만 톤이 넘는 폐비닐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남에서도 한 해 수거되는 폐비닐은 전체 발생량 5만 톤 가운데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업용 폐비닐 수거 처리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예산탓만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아껴 쓰고 있다고 하지만 폐비닐 수거량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정체돼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금 구조 자체도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 추세고요. 한 해 농가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처리한 데는 3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됩니다. 공단의 자산을 빼돌려도 확인도 못하는 부실한 관리 감독 체계만 개선해도 폐비닐 수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